She gives me loving like I ain't ever had. She toss me to the curb like a dirty dish rag. Say, boys, it's a juice. 안녕 여러분, 연우입니다. 오늘은 바로 요 메이크업을 제가 보여드릴 건데 이건 요즘에 해외에서 좀 핫한 메이크업 중에 하나인 것 같더라고요. 바로 노 메이크업 메이크업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정말 화장 안 한 것 같은 그런 비밀스러운 쌩얼 메이크업이 아니라 생각보다 자잘자잘한 부분에 손이 굉장히 많이 가고 은근 포인트도 딱딱 있다는 거. 원래 이런 게 정말 손이 많이 가거든요. 또 해보니까 이 메이크업의 가장 키포인트가요, 딱 봤을 때는 좀 보송보송 깨끗한 피부 표현이지만 살짝 이런 속광이도 올라와야 되고 음영은 되게 생기만 살짝 돋게, 근데 속눈썹은 또 깔끔하고 립 표현 같은 경우에는 촉촉 샤르르 하지만 또 애기 입술 같이 오동통한 그런 느낌이 있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한번 찍어봤고요. 우리 바로 보시죠. 눈썹 밑에를 깔끔하게 이런 한 끗 차이로 디테일이 정말 달라지거든요. 이렇게 다 다듬고 먼저 선크림, 촉촉한 선크림으로 선택을 해주세요. 오늘은 좀 세미매트한 쿠션을 사용을 할 거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 제가 사용할 쿠션은 짠! 바로 이 제품입니다. 이거 출시되고 올영에서 지금도 굉장히 핫하잖아요. 얇고 컴팩트 하면서 오벌 타입이라 굉장히 예쁘죠. 그래가지고 인기가 많은 걸로도 아는데 이렇게 갖고 다니기도 편하니까 저는 수정 화장용으로도 정말 잘 들고 다니고 있습니다. 이거는 딱 지금부터 여름 내내 정말 잘 사용을 할 쿠션입니다. 딱 봤을 때 보송보송한 마무리감인데요. 두꺼워가지고 답답해 보이는 그런 마무리감이 아니고요. 안 그래도 저 얼마 전에 친구한테 진짜 찐으로 추천을 한 제품이에요. 우선 발림성부터 보면은 초슬림이에요. 완전 스티커처럼 딱 붙는 핏이고 되게 곱다 보니까 이렇게 자잘한 모공까지도 촘촘하게 메워지고요. 지금 여러분 한 겹만 이렇게 반 발라봤는데 굉장히 도자기처럼 곱고 매끈하게 발렸어요. 이게 또 오늘 노메이크업 메이크업의 정말 핵심 포인트인데 하나도 답답해 보이지 않으면서 정말 자연스러운데 또 뽀용뽀용한 그런 피부 표현이거든요. 바를 때는 이렇게 촉촉하고 시원하게 바르는 편이에요. 근데 딱 펴바르는 순간 이렇게 뽀송하고 매트한 마무리가 나와요, 여러분. 되게 자연스럽게 정말 두꺼운 게 하나도 안 보이거든요. 제가 지금 보여드린 것처럼 정말 초슬림, 초밀착 핏이기 때문에 수정 화장하면서 덧발랐을 때 두꺼워지고 답답해지는 거 정말 없고요. 제가 또 정말 건성 김미연으로서 약간 세미매트 쿠션 잘못 쓰면 두껍게 막 갈라지거든요. 근데 그런 거 지금 하나도 없잖아요. 선크림 하나만 바르고 올렸는데도 굉장히 지금 매끈하게 잘 붙어있는 상태죠. 그리고 제가 세미매트 쿠션 고를 때 정말 깐깐하게 보는 게 딱 지속력 하나거든요? 근데 진짜 오래 가더라고요. 사실 이건 정말 놀라울 정도로 거의 수정 화장을 안 할 정도로 좀 오래 갔고요. 다크닝 없이 정말 화사하게 좀 오래 가는 편이에요. 그리고 이 화사함이 막 억지로 피부톤을 막 밝게 둥둥 떠보이게 한다 이런 게 절대 아니고 이렇게 딱 보면은 아시안 피부에도 찰떡인 그런 뉴트럴한 컬러로 화사한 편이에요. 지금 쿠션 컬러만 이렇게 딱 봤을 때도 노란기나 붉은기 같은 거 느껴지는 거 없이 정말 뽀얀 상아빛 컬러고 1호 포슬림부터 3호까지 나오는데요. 제가 사용했을 때 저는 딱 1.5호 톤이 가장 자연스럽게 뽀얗고 화사해진 느낌이라 저는 1.5호를 사용을 하고 있어요. 이 뽀얗고 화사한 쉐이드가 화사하게 쭉 유지가 되고요. 그리고 우리 건성 피부분들은 이렇게 살짝 매트한 마무리감의 쿠션을 사용을 하면은 잘못 썼을 때 좀 갈라지고 텁텁하고 얼룩지는 거 진짜 다들 공감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이 쿠션 같은 경우에는요, 피부 결 따라서 코팅만 깊게 싹 채워지는 신개념 세라믹 스킨 기술이 적용이 됐대요. 그래서 딱 봤을 때 뭐 뭉침, 갈라짐 같은 거 없이 정말 뽀송하고 화사하게 쭉 유지가 될 수가 있는 거고 저 지금 한 겹만 두들겨 바른 건데 톤도 예쁘고 파우더 처리 따로 할 필요 없이 정말 보송보송하게 예쁘게 마무리가 된 게 보이실 거예요. 저 진짜 건성 대표주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정도로 정말 파워 건성인데 건성도 예쁘게 쓸 수 있는 세이매트 쿠션이다. 그래서 이렇게 노메이크업 메이크업에서 정말 중요한 게 사실 피부 표현이거든요. 이렇게 무결점에 좀 애기 피부처럼 뽀송뽀송 귀여운 표현으로 끝내봤고 이제 바로 눈썹을
좀 만져줄 건데 눈썹은 제가 얼마 전에 살색으로 한번 제대로 날려먹었기 때문에 그냥 섀도우 컬러로요. 너무 밝은 부분을 살짝만 이렇게 컬러감을 잡아줍니다. 왁스를 사용을 해가지고 결을 조금 살리고요. 이 결 살릴 때는 눈썹 앞머리를 좀 신경을 써주면 좋아요. 이렇게. 메이크업에서 색조를 정말 많이 빼는 만큼 윤곽만큼은 확실하게 잡고 넘어가야 돼요. 여기 부분이 살짝 커버, 이렇게. 턱 밑이 살짝 짧으면은 조금 더 애기애기한 느낌이 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저번에 보여드렸죠. 땅콩형이기 때문에 땅콩형은 이렇게 땅콩 튀어나온 거를 깎는 거예요. 그리고 시원하게 전부 다 블렌딩을 할게요. 그리고 이 노메이크업 메이크업을 보니까 이 립 컬러 하나로 다 끝내는 느낌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오늘 틴트로 한번 색조를 올려볼게요. 근데 볼터치 올릴 때 그냥 바로 냅다 찍으면 양 조절이 좀 어려울 수가 있고 찍은 바른 부분이 좀 벗겨질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그냥 이렇게 여러분 손등이나 손바닥에 이렇게 핀 다음에 이렇게 좀 펴발라서 되게 자연스럽고 또 은은하게 컬러감이 올라가거든요. 많이 뭉치거나 벗겨지는 것도 없이 가장 피부톤이랑 좀 어울릴 것 같은 화사한 컬러를 한번 선택을 해봤어요. 이렇게 또 볼 부분에만 광채가 올라오기 때문에 딱 봤을 때 굉장히 헬시한 피부 표현이 또 될 수가 있다. 그리고 이게 딱 블러셔로만 올리면 정말 얼굴 화장을 했구나 하는 느낌이 들거든요. 이런 느낌을 없애려면요, 여러분. 좀 얼굴 전체의 컬러감을 같이 얹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저는 주로 이 턱 밑에도 같이 컬러를 올리고요. 그리고 쉐딩할 때 여기 쉐딩한 부분에 살짝 컬러감을 같이 얹어주는 거예요. 자연스러운 그런 혈색인 것처럼 여겨질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올릴 때는 볼에 발랐던 것보다 훨씬 더 적은 양으로 바르고 훨씬 더 열심히 좀 펴발라줍니다. 이 눈 메이크업도 이 틴트를 사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아이도 이렇게 틴트를 눈끈 쪽이랑 코 쉐딩, 턱 쉐딩 넣은 데 같이 넣어주니까 블러셔로만 발랐을 때보다 훨씬 더 얼굴이 지금 균형이 잡혔어요. 코랄 느낌의 섀도우를 정말 얇게 해서 눈 한번 스치듯이 이렇게 하고 오늘 섀도우는 끝이거든요. 그리고 이 애교살 부분은 가장 가볍게 정말 자연스러운 컬러로 살짝 유분만 잡는 느낌으로 또 오늘 메이크업에서 가장 중요한 컬러 포인트는 정말 자연스러운 혈색이에요. 그래서 내 피부톤이랑 정말 잘 맞는 코랄 또는 핑크 컬러를 선택을 해서요. 여기를 살짝 붉게 연출을 해주세요. 여기를 연출. 남은 양으로는 그냥 언더 전체적으로 좀 쓸듯이. 그러면은 지금 비교를 하면 조금 더 음영이 컬러감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사용한 컬러 그대로 아이라인 위주로 꼬리 쪽만 살짝 이렇게 빼줘도 진짜 자연스러워요. 그래서 이 정도만 아이 메이크업을 연출해줄게요. 그리고 하이라이터 활용을 정말 잘하더라고요. 저는 오늘 이거 약간 은은하지만 이 컬러감도 살짝 돋보이는 예쁜 핑크 골드 하이라이터를 선택을 했습니다. 되게 은은해요. 코끝에 오 너무 예쁜데? 오 진짜 자연스러운데 또 은근 톡 바른 그런 느낌이 있어요. 예쁘다. 이렇게. 뭐야 이거 너무 예쁘네. 잠깐만. 이렇게 발라주고요. 그리고 여기 있죠. 여기도 보니까 살짝 반짝반짝 이런 느낌 많이 내주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너무 예쁘죠? 그리고 이제 아이 메이크업의 마지막 단계인데요. 왜 우리는 생얼 메이크업 할 때 보통 그냥 깔끔하게 마스카라 한 번 빗고 끝났는데 해외 노메이크업 메이크업 같은 경우에는 속눈썹은 또 강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과하지 않게 오늘은 9mm를 한번 붙여가지고 표현을 해볼게요. 이렇게 붙이고 안 붙이고의 차이가 이렇게 납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렇게 지금 다 해놓고 이제 마지막은 립을 바를 건데 인중에 여기를 한번 살짝 채워줄게요. 그거는 섀도우로 발라주면요 되게 자연스러운 그라데이션 립을 또 연출할 수가 있긴 하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내추럴한 메이크업 룩에서는 피부 표현만큼 립도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 엄청 탁하고 또 매트하고 진하고 쨍하고 약간 이런 컬러를 올리면 무드가 확 바뀌겠죠? 살짝 매끈 차르르 촉촉하면서도 오동통하고 혈색이 자연스럽게 올라오는 틴트를 쓸 거고 제가 오늘 볼터치에서 사용을 했던 어뮤즈의 베베 틴트입니다. 이름부터 베베 틴트. 정말 아기 입술처럼 오동통하고 매끈하고 살짝 물기 있어 보이는 그런 표현이 된 틴트고요. 그리고 컬러가 전체적으로 다 은은 여리여리해서 되게 예쁜데 저는 1호, 3호, 6호 이렇게 픽입니다. 사실 이 틴트 같은 경우에는 저는 3호를 광고 전부터 원래 제가 쓰고 있던 립이에요. 이게 정말 신개념인 게요. 틴트에다가 립 오일 그리고 플럼핑 기능까지 다 들어가 있는 정말 신개념 립이고 그렇기 때문에 발랐을 때 각질 부각 없이 촉촉 차르르 매끈 오동통 립이 연출이 된답니다. 사실 이 틴트 제가 일단 지금 1호 컬러를 발라볼게요. 이렇게 바르면 처음에는 허옇게 약간 발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저게 뭐야 이러실 수 있는데 이렇게 좀 허옇게 먼저 발리는 립들이 되게 생기 있는 맑은 컬러가 더 오래 남는 거 아세요? 처음부터 또 너무 이렇게 쨍하게 딱 들어오면은 오히려 컬러가 또 어두워지고 탁해지는 그런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맑게 발리는 립은 오히려 이 맑음이 오래 유지가 된다. 바르면은 뭔가 두꺼운 그런 끈적광이 아니라 정말 촉촉하게 살짝 반짝반짝거리는 이런 텍스처감이에요. 이게 두껍고 답답하게 밀리는 게 아니고 얇게 이렇게 착 감싸듯이 발리다 보니까 입술도 정말 편안해요. 그리고 이거 플럼핑 효과도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살짝 또 오동통이신 효과가 있는데 평소에 아 나 너무 화한 플럼핑 립은 진짜 아파서 못 쓰겠어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이거는 정말 자극이 거의 안 느껴지는 정말 순한 플럼핑 효과를 갖고 있기 때문에요. 편하게 사용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저 얼굴에 발랐을 때도 진짜 화하고 막 따가운 거 이런 거 전혀 없었거든요. 그리고 또 전 컬러 발색을 보여드릴게요. 1호 복숭아 러브는요. 청아한 복숭아물 컬러예요. 그래서 라이트 톤이라면은 웜쿨 가리지 않는 베이스로 은은하게 바르기 정말 좋아요. 2호 파파야 코랄 같은 경우에는 봄원분들 정말 착붙 컬러인 피치 코랄빛 컬러고 3호 히비스커스는 제가 진짜 좋아하는 컬러인데 쿨 파스텔 핑크라고는 하지만 화사하게 동동 뜨는 게 아니라 밝고 생기 돋는 편안한 컬러예요. 진짜 여쿨러는 무조건 소장해야 됩니다. 4호 애플라이크는요. 은은 여리한 컬러보다 선명한 컬러 어울리시는 분들 추천이에요. 뉴트럴한 레드 컬러여가지고 선명한 사과 같은 맑은 레드예요. 5호 누드 펌킨 데일리 누드 베이지 컬러거든요. 이거는 정말 웜톤 베스트 컬러인데 아 이게 또 필요한 게 원형 공주님 픽이라고 합니다. 뭔가 갖고 싶어요. 6호 핑크 무화과 얘도 웜톤 베스트 컬러인데요. 채도 낮은 따뜻한 분홍 컬러 촉촉하게 표현된 핑크 무화과여가지고 미지근 톤 러버들 정말 추천합니다. 7호 초코걸 요것도 정말 예쁘거든요. 흔하지 않은 소프트 초코 브라운 컬러라서 초콜릿 러버들 정말 겟해야 하고요. 8호 포도베베 요거는 쿨톤 베스트 컬러 쿨톤 찰떡인 모브빛 포도 컬러라 심지어 얘도 원형의 픽이라고 하니까 괜히 탐이 나죠. 저는 평소에 이렇게 3호랑 4호 들고 다니고 있어요. 크기가 작고 납작해가지고 두 개씩 갖고 다니기 진짜 좋아요. 이렇게 딱 수채화처럼 여리여리하고 은은하면서 입술 편안한 립 찾고 계셨다면은 딱 한번 발랐을 때 컬러감도 은은하게 오래가고 입술 불편하지 않은 베베 틴트 한번 꼭 사용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헤어스타일만 살짝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요거 왁스를 사용을 해서 이 잔머리는 최대한 좀 볼륨감 있게 띄워줄게요. 이게 또 너무 이렇게 착 붙으면 정말 너무나 머리가 떡진 사람처럼 보일 수가 있어서 이렇게 또 폴리쉬 오일 사용해서 머릿결도 좀 착착하고 차분한 느낌으로 잡아줍니다.
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렇게 해외에서 좀 핫한 것 같은 노메이크업 메이크업을 한번 연출해봤는데 노메이크업이라면서 생각보다 자잘하게 손이 정말 많이 가는 메이크업이에요. 되게 깔끔하면서도 뭔가 갓 씻고 나온 것 같은 그런 촉촉함이 포인트가 되는 메이크업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연출해봤고요. 그리고 오늘 제가 사용한 쿠션 요거는 기획 세트로 알찬 구성에다가 할인도 들어가고 또 구매하면요 미니 베베 틴트 심지어 온라인으로 한정에 원영이가 픽한 요 5호가 또 한정으로 증정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요 틴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할인 중이라고 하니까 여러분 많은 광고 해주시고요. 오늘 영상도 보러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